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물기출풀이 4회 하고 있는데요. 3번에 20년도 수능에 등장했었다라고 하는 글이 보이셨죠? 뜬금없었을 겁니다. 해보도록 하죠. 단어들 그때 좀 잡아드리긴 했었어요. 영상 보시면. 그치? retrospect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자기성찰이란 뜻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면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거죠. 성찰해보면, 돌이켜보면 요게 자아성찰이라는 원래 명사예요. 자, it might seem surprising. 뭐뭐일지도 몰라라고 써있죠. 가주. 그럼 여기는 얘들아 진주어 시작인 거죠. That 이렇게. 그럼 대절 속에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 되겠고, might seem 뭐뭐처럼 보이다죠. 이 형식의 감각 동사 뒤에 보호자의 형용사 들어옵니다도 잡혀 있는 거야. 됐지? 추측 들어왔고, 놀랍게 보일지도 몰라요. 뭐가? 이제 시작이야. Something 색깔 돌릴게요. Something as mundane as the desire 이러죠. As라고 하는 동등비교 들어왔어. 그러면 B만큼인 거죠. 그럼 이게 욕구란 뜻이지. 그럼 욕구만큼 일상적인 또는 세속적인. 세속적인 무언가, 것.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어떤 욕구예요? 보시면 양을 세는 욕구. 그러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누워서 양을 세려고 하는 그런 욕구만큼 뭐 뭔가 그런 일상적인 것. 시, 어떻더라? was, 뭐뭐였다? 얘가 주어인 거죠. 뭐뭐였다? 원동력이었다. for, an advance. 뭐를 위해서? 진보라고 하는 걸 위한 원동력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도 또 동등비교로 걸어놓은 거죠. 뭐만큼 이렇게 걸어왔지. 뒤에 잡으시면 B 자리인 거야. 그러면 해석은 검정으로 나는 갈게. 요게 이제 글자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문자 언어. written이니까 쓰여진 언어. 말로 하는 언어, 구어체 말고 문어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 문자, 언어만큼 뭐 하더라? 이게 근본적인 이란 뜻이죠. 근본적인 그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이었다. 여기까지 해석이 들어와요. 분명 한국말인데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 보일지도 모른대. 분명 한국말인데요. 그죠? 아이러니카죠? 잠시만. 이어서 가죠. 다시 봐봐. 성찰해 봤을 때 놀랍대. 대절의 스토리를 다시 잡아보면 양을 세기와 같은 그런 욕구만큼 결론은 뭐냐면 주어가 일상적인 것이야. 일상적인 것이 뭐 하더라? 원동력이 돼. 뭐를 위한? 진보 발전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된대. 뭐뭐만큼의 발전이냐면 여기 또 만큼 이렇게 잡혀있던 거죠. 마치 문자 언어가 엄청 중요한 만큼 이 얘기죠. 근본적이라는 말은 중요한 만큼 발전에 있어서 일상적인 게 원동력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됐지? But 하지만 말이에요. The desire for written records. 그럼 요거는 기록이잖아요. 어떤 기록? 문자 기록이야. 문자 기록에 대한 욕구. 문자 기록에 대한 욕구가 어떻더라? 항상 이렇게 했대. 동반했대. 동반되어져 왔었대요. 뭐랑? 보시면 목적어 자리에 경제활동이라고 써있죠. 그럼 얘는 항상 같이 다닌 거래. 누구랑? 경제활동이랑. 경제활동이라는 말은 돈 벌기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같이 다녔다라는 거야. Since 이러죠. Transactions는 거래. 거래가 are meaningless. 의미가 없대요. Unless 잡혔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당신이 can clearly keep track of. 요게 기록하다야. Keep track of. 꺽쇠가 여기서 끝에서 당연히 닫히겠지만 접주동 예쁘게 들어왔잖아요. 이 속에 또 잡힌 거야. Who owns what? 이렇게.
이게 뭐지? 간접 의문이죠. 의수동.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 수업하는 잘 찾아라. 응?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의수동. 됐어요?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당신이 만약에 clearly, 명백하게, 6시라고 해놓고서 기록할 수가 없다면 거래가 의미 없기 때문에야. 그러니까 왜 문자 기록의 욕구가 경제 활동이랑 같이 다니는지를 이유를 써놓은 거죠. 이유가 뭐래? 도대체 뭐 때문이래? 보시면 다시 정리해볼게. 누가 무엇을 소유했을까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쟤는 그래서 부자고 쟤는 그래서 거지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약에 기록을 안 해. 그러면 거래를 할때 내가 몇 개를 샀고 뭘 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거래가 의미가 없어진대. 이해됐어요? 그다음, as such, 그러한 것처럼, 그것처럼, 뭐처럼, 거래가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글로 적지 않으면 거래가 의미 없는 것처럼, 그게 서치야. 서치의 자리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순서 배열할 때 이런 걸 써먹어야 되거든. 알았지? 기록이 없으면 거래가 의미 없다 이 부분인 거야. 그치? 이것처럼 early human writing, 초기의 인간의 문자라고 하는 게, 글쓰기라고 하는 게 is dominated. 뭐 됐다? 뭐냐, 압도되었다. 우선되어졌다 이거야. 우선되다. 뭐에 의해서? Willing and dealing 이렇게 나왔죠. 이게 제시어였어, 얘들아. 이게 부당이득이었어. 부당이득에 의해서 압도되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배되어졌었어요. 이 얘기를 쓴 거야. 그러면서 부당이득이 뭔데에 대한 설명을 주신 거죠. 이게 모음이래요. 뭐를 모아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내기에 거는 돈. 그게 배치, 배치죠, 배치. 그 다음에 청구서. 아니면 정말로 계약서. 들의 모음,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의 모음인 거지. 그러니까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 지금 나온 이 모음집에 의해서 지배되어졌었대요. 됐어요? 그렇듯이 하고 출발했잖아. 위에 녹색으로 본 것처럼 얘기했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뭐가 글자 체제라고 하는 게 지배받았다. 이해됐죠? Long before, 오래전이라고 써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언자의 글자라고 하는 걸 글이죠. 글이라고 하는 걸 가지기 오래도 전에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이익에 관한 글은 이미 벌써 가지고 있었어요. 라는 얘기야. 됐죠? 사실상, 많은 문명이 never got to 이러죠. 절대로 도달하지 못했어요. get to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잖아.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대요. 어떤 단계에 못 갔대? 기록하는 단계에 가지를 못했대. 그리고 leaving behind는 후대에 남겨주다라는 뜻이야. 후대에 남기기를 할 수가 없었대. 두 가지의 단계인 거야. 뭐를 후대에 남길 건데, the kinds of를 지난 시간에 일종의라고 알려드렸어요. 이건 a types of, 아니 미안, the types of인 거야. 일종의 훌륭한 이렇게 하면 문학 작품인 거죠. 소설 이런 거. 일종한 문학 작품을 후대에 남길 만한 단계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That we often, 우리가 흔히 연관짓는, 뭐와? 문화의 역사라고 하는 거랑 흔히 연관지을 수 있는, 뭐 위인전처럼, 뭐 그런 좋은 문학 작품들의 일종을 후대에 남기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었어요. 됐죠? 그러면 도대체 남은 게 뭐냐죠? What survives? 이렇게 나와 있죠. 살아남다죠. 이러한 고대의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은 이렇게 들어온 거야. Survive는 타동사예요.
한국말로 하면 뭐뭐로부터 살아남다 해서 마치 from을 쓰는 것 같지만 써보죠. Survive from A. Survive A. 이렇게 해서 보시면 둘 중에 뭐가 맞냐는 거야. A에서 살아남다. 왠지 위에 것 같으나 이게 아니죠. 아래가 맞는 거지. A로부터 살아남다. 라고 챙겨야 되겠고. 그러면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없었던 거예요, 얘들아. 여기 주어가 없으니까 what을 잡아야 되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해석은 것이겠죠. what절은 명사절인 거 알죠? what절이 명사절이라는 말은 단수 취급을 합니다. 하니까 지금 동사 자리에 누가 왔어요? is가 들어온 거죠. 이제 동사 나올까? 그럼 이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for the most part 주로 이거야. A pile of receipts. 뭐가 남았대? 영수 중에 더미만 남았었대. 문학작품 이런 건 말고, 뭐 좋은 문학작품 말고 영수 증만 남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창출 활동의 기록만 남았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되게 중요한 게 나왔어요. 뭐냐면 if it were not for라고 써 있잖아. 요게 얘들아 가정법이죠. 가정법의 과거죠. 외워야 돼. 뭐뭐가 없더라면. 이렇게 수거로 외우는 거야. 가정법, if 가정법이고, if 가정법의 과거는 언제 쓰는 거다? 쉽게 할수 있죠. 그냥 현재 사실을 부정할 때 쓰는 말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으면 이 얘기야. 얘는 누구의 동의어냐면 얘들아, 지금 부정으로 들어왔으니까 부정으로 가자. Weren't it not for? 미안, were it not for? 잡으시고 또 하나는 without. 또 하나는 but for. 지금 보신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뒷자리는 전부 다 a야. 명사자리라고. 주동이 아니고 명사자리예요. 뜻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동의어 세트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시험범위예요. A가 없었더라면 이거죠. 그럼 뭐가 없더라면 자리를 잘 보시면요, 얘들아. 명사 잡혀야 된다 그랬지? 그게 지금 A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업의 기업체죠, 엔터프라이즈. 상업의 회사.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어떤 회사요? 열고 닫아야 되겠죠, 또. Produced, those records라고 써 있어. 그러한 기록을 만들었었던 회사. 가 만약에 없었으면요, 이거죠. 우리 우드 노우 far far less 훨씬 더 적은 것만을 알았었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나온 those records가 받는 말이 뭘까? 앞에 나왔던 영수증 더미들 얘기하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록. 뭐 수익과 관련된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그런 기록을 만든 게 상업적인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가 없었으면 우리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설명 또 잡혔지. 여기가 또 잡혔어, 얘들아. They came from 이렇게 써 있죠.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빠졌지. 못 간대. That 걸린 거야. 그러면 그것들이 왔대. 그것들, 데이가 받는 말, 아까 그 색깔인 거죠. 이해돼? 영수증 더미들이 왔었던 그 문화, 그 해당 시기에 대해서 훨씬 덜 알았을 것입니다. 얘도 재밌는 문법이죠. 비교급 강조로 들어온 거예요. far가 지금. 알았지? 훨씬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훨씬 더 조금밖에 알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여기 가정법 잡혀 있는 부분은, 위에 나온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생존하게 된 것은 주로 영수증 더미 뿐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거에 대한 가정법으로 부연 설명 그냥 들어온 거지? 정답이 뭘까? 얘들아, 모든 문명이 작가를 훌륭한 작가를 지금 좋은 작가 이게 안 나왔어? 종교 나왔어? 경제 문명의 발달을 한데 경제 했어요? 맞지. 문명 맞지. 근데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 문학을 경제 활동을 알 수가 있어. 지금 그럼 얘 문학이라는 말이 잡혔어? 핵심 뭐야? 1번인 거지. 옛날에 경제 이게 지금 파란색 영수증이 대표하는 거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거? 이거지. The graphics 이거지. 이게 아까 원동 봤어야 돼. Force 기억나요? 수라고 네, 양 일상적인 얘기를 했지. 이건 그뭔 소리냐면 기르는 양의 개 일상적으로 늘 하잖아요. 뭐몇 마리가 오늘 풀 뜯다가 잘 들어왔고 아니요 일상적인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원동력이 됐대라는 말은 경제 활동의 방식 중에 하나 작은 하나. 쪽이란 뜻이야. 그게 문대인 많이 나와. 응. 요게 진보의 한 원동력이다까지 할까? 아까 전에 그래서 진보를 위한 원동력 했어. 응. 뭐뭐만큼 언어만큼 이랬죠. 그러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건 B가 아니야. 주장하는 건 앞에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driving force가 될수 있는 세속적인 욕구의 무언가를 이게 주어로 잡은 거지. 이게 지금 진보에 있어서 원동력이다라는 거지. 응. 절대로 as is라는 비교 구문이나 혹은 우리가 아는 비교급 최상급식 걸렸을 때 뒷자리가 영향을 주지 않아. B가 정답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B가 핵심에 안 잡혀, 얘들아. 할수 있을 것 같죠? 응.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선지로는 풀수 있는.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우리 1학년 책에 있는 거야. 위에는 어렵지만 아래가 너무 쉬워서. 잘 하셨고요. 요거 관련된 거 과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우리가 뒷부분을 해설을 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광고문은 버리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9, 10, 11, 12까지 해서 반드시 다시 풀어봅니다. 다시 풀어보시는 게꼭 필요해. 내 수업을 듣기 전에 꼭 혼자 힘으로 일단 해낼 수 있는지